안녕하세요, 검담입니다. 지금 동물나라로 가고 있는데요. 동물나라로 가는 이유는 제가 이제 아쿠아포레스트 메서드 방식으로 어항을 좀 전향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전에는 원래 생먹이 위주로 많이 하고 뭐 지린산염도 다소 좀 높게 가서 부영양 상태로 했다고 하면은 요번에는 빈 영양 상태로 해서 뭐 산호의 발색이나 아니면 좀 더 좀 깔끔한 그런 상태의 산호를 만들기 위해서 전향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제오빛으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뭐 제올라이트 기반으로 하는 경우에. 근데 제오빛을 사용하지 않고 아쿠아포레스트로 사용하려는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오빛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하루에 한 번 제올라이트를 계속 흔들어 줘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도 자동화를 설치하면 좀 되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용량 대비로 봤을 때 아무래도 아쿠아포레스트가 좀 더 저렴합니다. 제오빛에 비하면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제오빛 같은 경우에는 물론 판매하는 판매처가 많긴 하지만 이게 한번 또 수급이 끊기면은 또 수입이 또 일정 시간 동안 또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아쿠아포레스트는 뭐 요즘 기준으로는 뭐 수입이 그렇게 좀 원활한 그런 상태라서 아쿠아포레스트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차피 차도 막힐 겸 해서 저 혼자 이렇게 좀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혼자 심심해서 떠드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동물나라 가서는 그 제품별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요. 그 다음에 아쿠아포레스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것도 이제 같이 물어보면서 인터뷰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점은 그 제오빛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품이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긴 해요. 그에 반해 아쿠아포레스트는 물론 세분화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컴포넌트라는 걸로 이제 통합된 용액을 넣어서 좀 더 편한 방식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오빛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슘 리액터를 사용해도 되는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아쿠아포레스트는 애초에 칼슘 리액터를 조금 지향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도징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어항,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60큐브 이하? 60큐브 이하의 작은 어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옆에다 칼슘 리액터를 놓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참에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쿠아포레스트도 혹시 좀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는 제가 이제 연말에 혹은 다음 연도 초에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 아쿠아포레스트를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올렸을 때 아쿠아포레스트 하려면 또 새로 다 세팅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서 현재 운영 중인 어항을 바꾸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시스템을 변경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도 아쿠아포레스트는 예전에 못 모를 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실수도 많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조금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경험을 좀 하고 나서 다음 어항에서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일종의 테스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쿠아포레스트의 가장 큰 차이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오빛 같은 경우에는 제올라이트 기반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질산염을 좀 많이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제올라이트가 암모니아를 흡착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당연히 질산염도 낮아지겠죠. 근데 반대로 인산염을 제어하는 거는 오로지 카본소스로만 제어를 합니다. 제오빛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둘 다 라이브락 기반으로 시스템을 하긴 하지만 그 제오빛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인산염을 초기에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샌드워터 시작해서 뭐 제올라이트까지 활성탄까지 전부 다 소킹을 하고 인산염을 최대한 뺀 상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아쿠아포레스트는 애초에 제올라이트뿐만 아니라 활성탄은 뭐 제오빛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포스반입니다. 그러니까 인산염을 흡착하는
포스반을 같이 넣어서 이제 리액터에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산염도 같이 억제를 합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오빛보다 좀 더 빈 영양화에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거기다가 카본소스도 또 따로 투여를 하니까요. 어항의 상태에 따라서 도직량은 좀 가감은 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그럼 이제 말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얼른 동물나라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쿠아포레스트 총판이죠? 그렇죠. 네. 자, 팀장님한테 일단은 제품 소개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요즘에 나온 것들 중에서 가장 신제품이었던 리퀴드 마이스랑 리퀴드 알테미아. 액상형 타입 먹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로 흔히 말하면 우리 냉동 사료로 마이시스 시램프, 브라인 시램프 이렇게 주듯이 돼 있는데, 그거 조그만한 거는 하나를 다 주면은 많잖아요, 양이. 그래서 이건 액상화 제품이고 조금씩 떨어뜨려서 먹이실 수 있게 돼 있는 제품이에요. LPS나 고기들한테 많이도 먹일 수도 있고요. 또 산호들도 LPS 그런 애들은 좀 섭취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로 나온 것들은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루티포. 액상형 루티포고 그냥 치아 먹이가 될 수도 있고 SPS 먹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 저는 일단 생고기를 많이 주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제품을 좀 많이 희망하긴 했거든요. 근데 또 마침 아쿠아포레스트에서 이런 제품도 나왔네요. 자, 그리고 오른쪽은, 아, 일단 이건 락이네이군요. 네, 프렉베이스. 프렉베이스 이제 고정시킬 수 있는 라인인데, 보시면은 안에 가운데 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홈에다가 이제 조금씩 꼽아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아픽스 글루는 이제 흔히 말하는 에폭시 타입의 접착제고, 요거는 이제 MP프로, 박테리아인데, 이제 도직용 박테리아 먹이, 카본소스예요. 자, 가장 기본적인 핵심 시스템은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도 운영이 가능한 바이오에스, 프로바이오에스, 50%. 흔히 말하면 비교하셨을 때, 프로바이오에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크로벡터 7, 그 다음 MP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카본소스인 바이오 퓨엘이랑 동종, 같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도징하셨을 때 100m에 한 방울이라고 간단하게 도징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바이오에스랑 프로바이오에스의 대략적인 차이가 있나요? 바이오에스는 초기 스타트 박테리아라서 초기에 이제 아모니아 라지센 같은 거는 활성화를 좀 더 빨리 시켜줄 수 있게, 보통 이제 KZ14 프로그램처럼 똑같이 이것도 14일 도징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그러면은 바이오에스로 일단 초기 물잡이 하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에스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항 운영 중간에 이제 시스템을 변경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오에스는 필요는 없는 거죠? 필요는 없죠. 시스템 도중에 바꾸시는 거면 바이오에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나중에 환수하실 때나 그럴 때 조금씩 추가 도중에 주시면 조금 더 좋죠. 아, 아니면 뭐 물고기를 새로 넣었을 때. 그렇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제품인가요? 오른쪽부터는 이제 먹이 제품군인데, 이게 네 가지 세트로 되어 있는 아미노믹스, 아미노산, 빌드, 성장 촉진제, 그 다음에 AF 에너지. 요거는 이제 단백질이나 이런 먹이류고요. 바이탈리티는 비타민. 이런 계열들로. 그래서 AP, EV라고 해서 예전에 한창 많이 나가고 가장 선호도가 높은 산화용 먹입니다. 그럼 이것도 어쨌든 도직량은 100m당 한 방울씩. 네, 전부 다 100m당 한 방울씩. 그 부분은 확실히 편하긴 하네요, 도직량 할 때.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저희도 소비자한테 가장 권하기 편하게, 일단 한 45큐브가 되면 90m에서 100m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그때 하면 이제 한 방울씩만 도징하시면 되시니까, 그렇게 해서 초보자로 추천해서 가장 먼저 많이 권해드리고는 있어요. 그 다음 제품은 또 어떤 게 있나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이제 토탈밸런스, 이제 경도칼슘 마그네슘 상승제, 액상형 상승제, 여기 보시면 분말형 상승제, 그렇게 있고, 이게 이제 이트라포스 마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를 굳이 사용 안 하고 질산이랑 인산을, 나는 급격도가 좀 많이 높으니까 낮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V의 보드카 용법인데,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질산이랑 인산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나오고, 컴포넌트 스트롱 같은 경우도 이제 요거랑 제조해서 같이 사용하면 컴포넌트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도징액을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 같은 제품도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토믹스는 LPS 많이 키우시는 분들 조금씩 도징하셨을 때 좋은 먹이 제품군들 중에 하나고, 나머지는 지금 원래
분말용 타입이 많이 있었는데도 많이 다 빠졌어요. 아,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거죠? 네. 네. 파워푸드랑 몇 가지 종류가 좀 더 있었는데 다 빠지고 지금 성장 촉진인 이제 크로스부스터, 그다음 퓨어푸드,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조합푸드. 버튼은 먹이실 때 가장 효과적인 분말 타입인 사료입니다. 그러면은 니트라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MP 프로랑 혹시 대략적인 차이가 있나요? 같이 두징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는 말 그대로 박테리아에서 박테리아 먹이로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강력하다고 해야 되나? 보드카드니까 이거는 냄새를 맡아보시면 좀 시큼한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MP 프로는 그에 반해 조금 더 약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약하다기보다는 네. 화학적 기질 자체가 달라요. 화학적 기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진호가 온다거나 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어쨌든 지린산이 좀 다소 꽤 높은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인산이 한 0.2나 0.3 이상 정도 돼야 이제 사용 가능한 거고 0.1 이하면은 이제 요 제품을 쓰면 되긴 하겠네요. 네, 그러시는 방법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옆에 보시면 높았을 때 사용 도직량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mm, 1.5mm, 2mm, 3mm 많이 높았을 때 뭐 0.2ppm이나 뭐 질산염 10ppm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한 3mm 정도 100리터당 3mm 정도 도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서 이제 제품을 만약 구매를 해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될 제품들이 있을까요? 냉장 보관은 이제 유리병에 담는 여기 있는 제품들은 유리병으로 냉장 보관해 주시면 훨씬 더 오래 가기는 해요. 유통기한이 가장 까다로운 문제기는 한데 유통기한 지났다 그러셔도 한 개봉하고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무난하게 사용 가능하세요. 냉장 보관하시면. 아, 그러면 실온 보관해도 크게 뭐? 실온 보관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냉장 보관을 네. 무조건 권장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액상용 사료 같은 경우는 냉장 보관을 오픈한 다음 무조건 권장드리죠. 그러면은 그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제 컴포넌트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컴포넌트 ABC가 있고 또 아니면 1+, 2+, 3+, 컴포넌트 프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좀 그거를 혼돈해서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컴포넌트 ABC는 말 그대로 발색제고 그렇기 때문에 경도나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수치를 올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칼슘 리액터 사용하시는 분들, 그러신 분들이 발색제로 사용하시는 게 ABC고요. 만약에 칼슘 리액터 안 사용하신다, 그러면 난 도중품프로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컴포넌트 1+, 2+, 3+가 100리터당 25mm 그 정도 용법으로 해가지고 매일 도징을 하면은 어느 정도 발색과 이제 성장까지 같이 겸용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징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가 이번에 가장 최근에 출시면 100리터당 12mm예요. 더 농축이 됐다 그래야 되죠. 고농축제라서 100리터당 12mm 들어갈 수 있어서 사람들 도징액에다가 토종통에다가 이제 도징액을 넣는 것도 이게 좀 귀찮으니까 좀 고도징액을 사용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표적으로 뭐 시솔트가 있고 리프솔트 그리고 여기는 안 보이긴 한데 프로바이오틱 리프솔트도 있는데 네. 대략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시솔트는 구기용 소금이고요. 네. 그러니까 파라미터치가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서 산호를 키운다 그랬을 때 연산호만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제 리프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기, 산호, SPS 전부 다 통용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게 이제 프로바이오틱 리프솔트인데 그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가 성분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이나 아미노산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질린 인산을 좀 낮춰주는 건데 좀 유의하셔야 되는 게 이제 SPS 키우시는 분들은 프로바이오틱 너무 질산이랑 인산 너무 가감해서 떨어진다거나 이제 환수로 많이 하셔서 좀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먹이를 제품군을 많이 투여해 주시면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가 들어있는 프로바이오틱 리프솔트가 좋고 먹이류는 난 조금 넣고 어느 정도 밸런스만 잡아갈래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리프솔트로 많이 이용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시솔트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나 연산화 정도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뭐 버튼이나 LPS류는 어떤가요? LPS류까지는 하기는 힘들어요. 칼슘이나 마그네슘 수치가 자체가 낮아요. 그럴 땐 그냥 리프솔트가 네, 좀 더 안전하게? 그럴 땐 리프솔트로 가시는 네.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 리프바이오필, 저건 어떤 건가요? 요건 이제 여과제예요. 여과제인데 이제 여과제 씨, 여과제 안에 박테리아 씨들을 심어 놓은 그런 이제 여과제 성분이죠. 그럼 확실히 일반 여과제보다 좀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겠네요. 빠르긴 하죠. 뭐 다른데 뭐 이제 여과제가 이제 박테리아가 활착하거나 뭐 이랬을 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박테리아 시드 자체가 붙어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훨씬 더 빠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소모품인가요? 네, 소모품인데 거의 6개월에
10%씩 조금씩 갈아주라고는 나와 있긴 해요, 가이드라인. 6개월에 10%? 네. 그럼 뭐 거의 오래 쓰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좀 보니까, 네네. 그, 아쿠아포레스 사이트? 거기서 네. 보면은, 여기 말고 또 다른 제품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예를 네. 들어, 바이오소스? 뭐 그런 거? 바이오소스면, 라이프소스? 아, 예, 라이프소스. 예, 예. 라이프소스 나중에 수입 계획이 있어요. 수입 아, 계획이 있고, 네. 그 예전에 보시면은 이제, 피지머드? 머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수조내에 뿌려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기지를 좀 발휘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금 수입 예정 중에 있어요. 혹시 그럼 대략적인 수입 일정 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라이프소스는 이번에 지금 아직 배는 떴고 지금 도착하고 있는 거 이제 리프솔트 25kg짜리 박스가 조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아직 그 다음 주문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주문했을 때 신제품 몇 가지가 나온 것들이 더 많아요. 라이프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것들은 이제 파워헬릭서? 파워헬릭서가 요즘에 가장 신제품이라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는 아직 수입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종류랑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8월에서 9월 사이면은 신제품이 그때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 얼마 안 남긴 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설명은 대략적으로 받고, 일단은 제가 좀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앉아서 인터뷰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쿠아포레스트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일단은, 만약에 칼슘 액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칼슘 액트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시면은 뭐 프로바이오 S 그다음에 엘프프로로 일단 아웃풋을 조절을 해주시고 인풋 같은 경우는 뭐 아미노믹스, 빌드, 바이탈리티, 에너지 그거 조정해 주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분말 타입의 먹이도 같이 섞어서 조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경도 칼슘 마그네슘 밸런스 유지하시는 건데. 그래, 칼슘 액터 사용하고 계시면 솔직히 마그네슘 분해도 있고 칼슘 분해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는 잡혀요. 그리고 알칼리티도 어느 정도 잡히는데 이제 그 외의 부류의 이제 발색이 뭐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발색은 이제 ABC로만 이제 컨트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탈 밸런스는 그런 걸로 잡아가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래도 어항이 작으면 작을수록 칼슘 액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담이긴 하거든요. 어렵죠. 이 탄가스에다가 근데 그에 반해 확실히 아쿠아포레스트가 제오비스에 비하면 조금 제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순수 도징으로만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1, 2, 3 컴포넌트 1, 2, 3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네? 쓰다 보면 어쨌든 자연스럽게 더 빨리 떨어지는 거는 알칼리니티이긴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제품 사용서 설명서로 보면은 똑같은 도징액을 해라라고 네. 했는데 그 기준으로 하면은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도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권장량 이상을 도징하라고는 권장드리진 않아요. 100리터당 25ml가 가장 높은 기준점이고 처음에 10ml에서 15ml면 먼저 도징을 스타트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칼리니티 떨어지는 거 보고 마지막 100mm까지 25ml까지 도징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밸런스로 맞는데 이제 경도 알칼리니티만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경도 알칼리니티 용액으로 추가 도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밸런스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알칼리니티만 추가 도징해서 그 수치만 조금 더 보완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예전에 그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알칼리니티의 기준점으로 맞추면 1플러스가 50ml가 들어가면 2플러스 3플러스도 50ml 넣어야 되니 그래가지고 문의글을 한번 넣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답변 들어오는 건 기본적인 기준량을 지켰을 때 나머지 추가로 떨어지는 거 있으면 추가 도징을 별도로 해라.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TPH 값이 0.5 이상 안 오르게 할 수 있고 1일 이제 상승량에 따라서 이제 데미지가 오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맥시멈을 넘어가지 않게 어느 기준점만 조금씩 보완해서 도징을 추가 도징을 권장하라고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경도 소모에 맞춰서 제가 이제 최대 25mm까지 딱 넣으니까 경도가 딱 일정해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칼슘 마그네슘이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수 네. 있죠. 그런 거는 큰 이슈는 없을까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어요. 칼슘 마그네슘이 높다고 그랬을 때 그렇게 큰 이슈는 저는 갖고 보지 못했어요. 아, 그러면은 어쨌든 컴포넌트는 경도 베이스로 일단 맞추고 똑같은 도징량을 하고 부족한 양만큼 별도 도징을 하는 게 좋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컴포넌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농축액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권장 소비량, 그 투입량이 또 다르고 있으니까 네. 그걸 맥시멈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그렇죠. 거고요. 그 일반적으로 풀 아쿠아포레스트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맞박을 쓰는데 거기다 발색제랑 이제 첨가제 독이 먹이류만 쓴다고 네. 한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보통 ABC를 이제 발색제로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네? 혹시 그거를 뭔가 어쩔 때는 증가를 시키고 어쩔 때는 가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팁 같은 거? 어떤 걸 증감시키고 어떤 걸 가감했을 때 하이브를 했을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똑같은 타사 제품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만약에 아이언을 넣는데 아이언이 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하이브리드로는 지금 해외에서도 포럼 같은 데 보면 이 하이브리드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컴포넌트 1, 2, 3만 이렇게 해서 도중에 기본 베이스랑 발색제를 잡아놓고 먹이는 뭐 리프 에너지를 넣는다거나 리프 코랄 뉴트리션 AB 플러스를 넣는다거나 리프로이드나 뭐 폴립 부스터를 이렇게 넣는다거나 뭐 박테리아제는 뭐 마이크로벡터 7의 바이오퓨어를 쓴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다만 유의할 점은 이제 같은 제품 라인인데 프로바이오 S를 쓰는데 마이크로벡터 7을 같이 넣는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이제 어항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하려면 어항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상태고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어느 정도 그렇죠. 이해한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작은 어항일수록 사실 리액터 넣는 것도 좀 부담일 수는 있긴 해요. 어렵죠. 예. 근데 어쨌든 제오비뿐만 아니라 아쿠아포레스트도 이제 제올라이트나 포스바늘 기반으로 돌리긴 하는데 네. 혹시 그거는 필수인가요?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저희 라인업에서는 썸프왕에 이제 리액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오맥스, 포스페이트 마이너스, 뭐 카본 이렇게 섞어가지고 돌리는 리액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필수라고는 생각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SPS로 과감하게 이제 SPS 올인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뭐 필수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 아니라면은 굳이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리액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포스방 같은 경우에는 가루가 입자가 고우니까 네. 밖으로 많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몸으로 딱 봤을 때 이거 철분 함유니까 뭔가 네. 어항에 지장이 주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어떤가요? 아니요, 그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저희도 예전에 본사에도 물어봤었는데 본사에 물어본 게 미립자라서 그냥 어차피 어항에 들어가도 그렇게 큰 지장이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세척을 한번 해서 넣으라고 하는데 굳이 세척 안 해도 넣어도 상관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스페이트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오믹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세척을 하고 넣는 게 좋은가요? 그렇죠. 한 번은 이제 헹궈서 넣어주시는 게 좋죠. 분쟁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카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제오비뿐만 아니라 아쿠아포레스도 어쨌든 라이브라 기반을 추천을 많이 하긴 하잖아요. 제조사에서는 권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라이브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라이브라 권장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라이브라가 권장하는 이유가 순수 박테리아 때문에 그래요. 초기에 물려봤을 때 박테리아인데 근데 요즘에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AF사에서도 그렇게 락을 라이브라고 무조건 권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데드락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 아까 라이프 바이오필 같은 여과제로 하면은 좀 효과가 그렇죠.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쓰고 이제 여과제는 솔직히 저희 업체에서는 그냥 좀 복합적으로 쓰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여과제마다 이제 기질이 조금씩 다르고 뭐 분농 활성 면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뭐 한 제품으로만 나 올해 다 쓸래 이런 것보다는 좀 뭐 탱크가 크면 클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나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각 여과제마다 기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섞어서 쓰라고 권장드리고 있어요. 아 그럼 혹시 여과제는 기질이 뭐 대략적으로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그 여과제 성분 자체가 이제 뭐 지린산을 낮춰주는 여과제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과 면적을 조금 더 높여가지고 기공을 훨씬 더 많은 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에이즈 거 같은 경우는 뭐 음이온이나 음이온이나 뭐 이런 것들도 나눠서 나오는 그런 박테리아 여과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섞어서 주는 사용하시는 거 이제 권장드리고 있죠. 그 저는 한 달 전에 동물나라에서 이제 로토스 여과제 3세대를 8개인가 주문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효과도 좋고 그러면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쿠아포레스트를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까요? 여과제 교환은 항상 이슈가 되었어요. 여과제를 바꾼다 그랬을 때는 언제나 항상 데미지는 없거든요. 데미지는 오는데 이제 어떻게 바꾸시느냐에 따라서 바꿔요. 나 전부 다 빼버리고 나 전부 다 AF걸로 들래 뭐 한 달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면은 왕 분명히 망가집니다. 데미지 오고 만약에 로터스 소트를 만약에 빼고 싶다 그러면 하나 두 개씩만 빼고 AF 뭐 1리터만 넣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또 안정화되게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여과제 바꿀 때는 항상 천천히 바꾸셔야 돼요. 10% 10주에 거쳐가지고 거의 한 100% 바꾼다고 가정하시면 되세요. SPS를 운영을 안 하고 면산호랑 그냥 버튼 위주로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아쿠아포레스트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파이토믹스요. 어기로 한다 그러면 파이토믹스. 그러니까
나는 뭐 아미노산도 잘 모르겠고 비타민도 잘 모르겠고 에너지도 잘 모르겠다. 나 그냥 하나만 놓고 그냥 끝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박테리아나 뭐 프로바이오티스나 엠피프로 써주셔도 좋지만 베니터가 안 되는 물량들이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마이크로벡터7이나 바이오필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질의 인사는 낮춰주고 그 다음 먹이류가 도중에 돼야 되는데 나 이제 모르겠고 하나만 넣어볼래. 그러면 이제 화이트믹스? 플랑크톤 먹이 그런 것들은 이제 고기도 먹기도 하고 토탈적으로 주기도 하니까 그런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그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쿠아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리터당 한 방울 기준으로 많이 제품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내 물량은 70~80리터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이거 한 방울 어떻게 넣어야 되냐 라는 질문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 방울은 도징을 해요. 한 방울 도징하는데 내 왕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진인산에 너무 과감히 떨어졌다 그럼 그냥 하루나 이틀 정도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한 방울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가야지. 이거는 AF뿐만이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해도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가이드라인에 써져 있는 거를 무조건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어항이 어떻고 진인산이 얼마나 끼고 그 다음 이끼가 너무 많이 왔고 만약에 이끼 엄청 많이 왔는데 나 먹이 100리터에 한 방울씩 꼬박꼬박 줘야 돼. 가이드라인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렇게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어항에 이끼가 오거나 뭔가 있으면 먹이를 멈춰야 되고 박테리아 제도도 만약에 이끼가 너무 많이 왔으면 박테리아는 항상 꾸준히 영양을 주듯이 지켜주고 먹이 제품들은 도징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어항을 보시고 판단하셔야지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여기서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나 이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스텝을 지켜갈래 그렇게 하시면 이제 어항 잘못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100리터에 하루에 한 방울 이게 아니라 내 어항 보시고 한 방울 넣었다 그 다음날 됐는데 이제 뭐 이끼가 조금 왔네 그러면 이제 먹이는 그 다음날은 주지 말고 뭐 박테리아만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가시면 되시죠. 알겠습니다. 요 인터뷰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